무조건 돼야 된다는 기준입니다. 기준. 그 기준이 안 되는데 아프다. 그럼 그 기준까지는 무조건 꺾어야 된다는 거.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들의 기준을 항상 삼고 하셔야 돼요. 그 기준 안에, 범주 안에 안 든다면. 근데 허리 같은 경우에는요. 허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성이 있는데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, 자, 30도까지 돼야 되는데 30도가 안 돼. 뒤로 지킬 때 허리에 문제가 있어. 자, 제 손을 한번 보세요. 손을. 내가 몸을 뒤로 제껴야 돼. 이렇게 몸을 뒤로 제껴야 되는데, 제낄 때이 뼈 사이 연골이 있잖아요. 제낄 때 이렇게 눌리죠. 이게 눌려가지고 아픈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가. 그러면 30도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데, 무조건 해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지 하다가 더 아플 수 있겠죠. 예. 네. 요것들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요. 30도까지 시켜주는 방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 방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 디스크를 피하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따가 운동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그거는. 자, 요추도 움직임이 있는데,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손을 모아가지고요. 이렇게 돌렸을 때, 이팔 뒤꿈치가, 내가 뒤쪽에 문이 있다면, 그 문까지 이 팔꿈치가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돌아가야 돼요. 오른쪽과 왼쪽이. 근데 대부분 보면은, 오른쪽과 왼쪽이 틀려요. 오른쪽과 왼쪽이 동일하게 돌아가야 되는데, 한쪽은 잘 돌아가고 한쪽은 안 돌아가요. 네, 그거의 원인. 자, 한번 일어나셔가지고요. 손을 놓고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한번 돌려보실게요. 어느 쪽이 잘 되고 어느 쪽이 안 되는지. 오른쪽과 이렇게, 이 손은 이렇게. 끝까지 돌려보세요. 끝까지 돌려보시고, 오른쪽 끝까지 돌려보시고, 또 왼쪽도 끝까지 한번 돌려보세요. 어느 쪽이 잘 되는지. 파악하셨나요? 붙여져 있는 부분이 있죠? 예. 네. 이거를 이제 그, 요방현근이라고 그래요. 요방현근. 요방현근. 허리가 잘안 돌아간다 했을 때는 주먹을 갖다가요, 뒤로 열중샷 해가지고 이 요방현근 쪽에다가 댄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살짝 한 10초 정도만 한번 세게 주물러주면 요방현근이 풀리면서 허리가 좌우로 잘 돌아가요. 10초만 해주셔도, 요방연금만 10초만 해주셔도 잘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. 놀랍게도요.